안녕하세요. 노아 단돌이사입니다. 제가 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사고가 났는데요. 그래서 머리를 땅에 쳐박아가지고 이제 앞에 이빨이 하나 뽑혔습니다. 이게 앞니인데 이렇게 하나 이빨이 지금 나갔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 갔다가 이야기해 보니까 그 엑스레이 찍고 하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잇몸에 뼈가 금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앞에 이빨이 없는 상태인데 이제 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발음이 제대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가 좀 발음이 좀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빨도 빠져가지고 앞에 이제 공간이 하나 생기면 더 발음이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빨 만약에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시잖아요. 그럼 흔들리면 이거 뽑지 마시고 그대로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 받으면 이빨을 이제 복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병원 의사 말로는 이빨이 이제 흔들리거나 만약에 뽑았다 하더라도 그 이빨을 가지고 그 병원에 그한 시간 이제 한 시간까지 그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이제 빨리 이제 응급실로 이제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이빨을 이제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지 못할 것 같으면 사고 났는데 뭐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이 뽑은 이빨을 우유나 안 그러면 약국에 가서 식염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와가지고 거기다 담가놔라고 하더라고요. 이빨을 이제 표면에 보면은 이 안쪽 깊숙한 뿌리 쪽 있지 않습니까? 이 뿌리 쪽에 있는데 여기에 그 건강한 그 이빨의 그 세포가 있대요. 근데 이 세포가 이제 죽으면은 이게 이제 이빨을 이제 다시 심어도 이제 복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거 그걸 뭐잘 몰라가지고 이빨을 하루 동안 실온에 이제 그냥 방치해 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이빨을 이제 못 쓰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사고가 나가 이빨이 막 이래 뽑혔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뽑히거나 안금 흔들거린다고 해서 그걸 뽑지 마시고 병원에 바로 가셔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역사영상을 이제 찍고 있는데 제대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다쳐가지고 좀 약간 힘드네요. 여러분 자전거 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제 밤길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앞에 그 횡단보도 보면은 한 5cm나 10cm 턱이 있잖아요. 그걸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그 자전거가 완전 뒤로 360도 회전해 가지고 꼴로 처박혀 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앞니가 하나 빠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앞니 그냥 놔뒀다가 목걸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야, 이거 불빛 비치니까 광택이 나네요. 반짝반짝하네요. 이빨이 진짜 상당히 튼튼합니다. 저도 제 이빨을 이렇게 어릴 때 보고는 거의 뭐 구경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겼네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빨을 이제 그 지금 면실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감아가지고 뽑아주시고 했는데. 어린이를 뽑아주셨는데, 그때 이후에는 본 적이 없는데, 이빨들이 자세하게. 야, 이렇게 깊숙하게, 이빨이 잇몸에 박혀있네요. 그러면 실제 보는 거는 우리는 한요 정도밖에 이렇게 못 보죠. 야,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사고 조심하세요. 이빨은 5밖에 하는데, 이빨이 이제 하나 없어질 때마다, 복이 하나씩 달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아마 이제 임플란트 해야 될것 같아요. 잇몸이 금이 가가지고 바로 심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3개월 후에 잇몸 상태를 봐가지고 임플란트 심어야 될것 같다고 의사선생님 그렇게 말하네요. 뭐 임플란트 가격도 보니까 옛날에 임플란트 가격이 뭐한 500만 원 되니 뭐 400만 원 되니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많이 이제 흐려졌습니다. 한 200만 원이나 100만 원 사이 정도 잡아가지고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병원마다 이제 가격이 다 다르니까 그래도 시술 잘하는 데 가셔가지고 이제 받으시는 게 이제 좋을 겁니다. 제가 요거 이제 여러분 요거 지도 많이 보셨죠? 요거 요거 예전에 제가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요. 요 보면은 관용포를 이제 입고 있는 이제 조선의 이제 왕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패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베이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붉은 이 깃발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북경입니다. 베이징이 되겠습니다. 아, 붉은 깃발이 아니네. 아, 건물이네요. 건물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베이징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잡고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거 그냥, 이빨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또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빨 뽑으시더라도, 이거, 우유, 하얀 우유 있지 않습니까? 슈퍼 가면은. 그걸 사와가지고 거기다 담가 놓으라 하더라고요. 바로 뽑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식염수에 담그면 제일 좋은데요. 식염수에 담그는 게 어렵거나 식염수를 구할 수 없다면은 슈퍼에 가가지고 우유를 사가지고 거기 담가 놓으면 된다고 하더라고.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그 우유도 보면은 그 멸균 처리가 돼서가 세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담그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다른 분도 이렇게 이빨 하나 뽑아가 오셨는데요. 그 사람은 우유에 담가 놨다 그러더라고. 그래가 그분은 이식하는데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빠진 거는 이식을 하더라도 언젠가 또 빠진대요. 그 선생님도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딱 자리 잡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면 빼치지 마시고, 최대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시간 내에 빨리 가가지고 이제 치료하면 이제 제일 좋다고 하대요. 자,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이게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투를 이제 튼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 역사. 왜 이런 그림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전거 타실 때 조심하세요.